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잠시 광고 나가는 동안 조금 나가신 분들 계신데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염승환 차장이 나오시니까요. 자, 아리향 복숭아, 꿀맛 복숭아를 찾으신다면 꿀물이 줄줄 흐르는. 예, 네, 이거 막 껍데기 까면 막, 야, 깜짝 놀랐습니다. 옷이 젖어, 네. 옷이. 옷도 젖고, 샤워해도 됩니다, 온몸을. 그 정도로 꿀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아리향 복숭아와 함께, 달콤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 지금 이제 복숭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빨리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숭아보다 소중한 남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염차, 염차.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염차, 염차. 자, 그 말 되더라고. 염차, 염차. 네. 하루하루 팬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 염차장님. 자, 오늘 어떻게 오늘도 한번 이슈 체크로 슬슬 시동 걸어볼까요? 예. 네. 오늘은 일단 그 요새 뭐 계속 삼성 얘기 계속 나오고 삼성?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 전자. 위원회에서 뭐 어제도 우리 김영우 위원이 나와서 예. 얘기했는데 진짜 사운드했죠. 어제 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예. 예, 잘 들어봤는데 일단 이제 삼성전자 그 내년에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 3억대로 결국 이제 상향 추진된다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화해 이슈가 이제 계속 불거지면서 결국 삼성전자가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이제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그때는 좀 약간 막연한 감들이 있었는데 네. 점차적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있고 그다음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그 국내 부품 협력사에 내년 스마트폰을 5천만 대 좀 생산할 거라고 좀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화웨이가요? 예, 이게 한 74% 정도 감소한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한 3억 대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5천만 대 정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이제 화웨이 비중이 높은 기업들한테 좀 악재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화웨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네. 내년 아마 상반기 이후부터는 좀 힘들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이 반사익은 당연히 뭐 삼성전자 네. 또 애플도 일부 받을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오포, 비보, 샤오미가 결국에 이제 골고루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올해 나왔던 그 갤럭시 20가 흥행에 좀 완전 참패를 했잖아요. 사실. 네. 아, 그 좀 참패예요? 네, 거의 참패를 했습니다. 사실. 그거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못 팔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어쨌든 이제 갤럭시라든가 이제 갤럭시 폴더블 폰 이쪽에 좀 승부를 계속 걸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근데 내년 그림은 되게 좋습니다. 내년 그림은 네. 화웨이가 일단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번 주에 뭐 애플 계속 5G 출시 일정 뭐 공개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미국의 IT 뭐 유명한 이렇게 전문가분들도 이번 주에 아마 나올 수 있다 공개 일정이. 그래서 네. 한번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 네, 이번에 나오는 게 결국 5G 폰이잖아요. 처음으로 네. 애플 아이폰이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 5G 폰과 관련해 가지고 좀 투자 아이디어로 좀 삼아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어차피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5G 폰으로 가니까 네. 거기에 관련된 이제 기판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기판? 네, 기판이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를 딱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기판을 이제 기판 패키징이라고 그러죠. 포장을 한 다음에 네. 이제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야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이제 전력이 좀 통해서 그런 건데 예전에 이제 반도체 칩 하나를 이렇게 그냥 붙였다면 이 5G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거기에 통신 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5G 네. 통신 칩. 그래서 SIP라고 합니다. 이거 저도 좀 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SIP 기판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기판 하나가 들어간다라면은 네. 여기는 그 기판에 반도체도 들어가는데 부품이 여러 개가 들어가요. 막 센서도 들어가고 5G 통신 칩도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섞어버린 거죠. 그럼 굉장히 하나의 하나의 기판으로 네. 역할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공간도 줄일 수가 있고 네. 전력 소비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기판을 하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국내에서는 LG 이노텍이 이게 일단 1등입니다. 근데 이노텍의 비중은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 쪽이 좀 높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일단 LG 이노텍이 국내 선두 업체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삼성전기 대표 기업들이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심텍하고 코리아 서킷트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근데 오늘 심텍은 아마 좀 빠질 수 있어요. 그 블록딜이 있더라고요. 왜? 뭐 그 제가 어딘지는 좀 확인 안 해봤는데 어제 시간으로 보니까 네. 블록딜 물량이 나와가지고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네. 블록딜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좀 그런 수급 이슈는 있으니까 그거는 좀 체크를 네.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계속 어제도 보니까 그 이제 김영호 연구원님도 굉장히 좋게 보시던데. 네.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가 어제 그 5G 관련해 가지고 그 통신 장비 뭐 세계 최대 수준 그 버라이즌 예, 버라이즌 했는데 그렇죠. 그게 오늘 아침에 그 유진투자증권의 그 이승우 연구원님도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잠재 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발생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8조 매출하면 예, 한 5천억 정도. 근데 어차피 이제 5년치인데 네. 잠재적으로는 한 5천억 정도 이익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주당 순이익을 한 2%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어제 주가가 한 1.6% 올랐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반영은 됐는데 그걸 거기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버라이즌으로 끝날 게 아니지 않냐. 예. 미국에 또 AT&T도 대기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화웨이의 빈자리를 누군가 차지해야 되고 거기 보고서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유럽에 납품한 역사가 없대요. 한 번도. 유럽 쪽에는. 그러니까 거기 노키아도 있고 엘슨도 네.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유럽은 거의 화웨이가 그냥 동무대입니다. 사실. 네. 동무대인데 거기 만약에 이제 유럽에 하나라도 뭐 뚫어버리면 이게 이제 또 새로운 역사를 또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기대할 게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게 2% 정도 이익 상승으로만 좀 치부할 수는 없다. 그런 좀 보고서가 나왔고. 근데 이분이 좀 쓰셨던 자료에 좀 특징적인 게 왜 주가 금이 이렇게 못 가느냐. 이런 호재들이 많은 게 삼성생명 이슈 때문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약간 보고서.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넘겨야 되니까. 지분 매각할 수 있는 오버행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삼성생명이 이거 시장에 팔 가능성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네. 이걸 누가 시장에서 매물 압박을 이걸... 줘요. 그런데 네? 이게 잠재적으로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는 악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건... 5년 동안 팔면 돼요. 네. 5년 동안. 나눠서. 그런데 네. 네. 이게 어쨌든 뭐 물산이 가져간다 여러 추측들은 그 많은데. 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 물론 이게 잠재적으로 약간 악재일 수는 있죠 당연히 네. 불편할 수 있는데 요거 때문에 못 갔다면은 사실은 뭐 오히려 더 이게 그 매수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안 갔으니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삼성전자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개인 순매수 1인데 이 기관의 요인이 줄창 팔았던 거 아니에요? 네? 참 이게 호재들은 많은데 주가 네. 무겁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새 이제 아까도 이제 한병화 위원님 오셔가지고 방금 네. 되게 좋은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린뉴딜 관련해가지고 중소형주들도 그렇고 요새 막 대형주도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네. 거기 관련해가지고 어제 또 찾아보니까 그린뉴딜에 뛰어드는 이제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대형주? 매출비 중에 네. 아직 많은 걸 차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답이라고 제가 한 건 아니고 어제 네.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자료 한번 보여줘 보시면 어제 사실 그 대한유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대한유화? 예. 네. 그게 뭐 그린뉴딜 석유화 회사잖아요. 물론 뭐 허리케인 때문에 뭐 미국에서 이쪽 가격 올라서 올랐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2차 전지 분리막 있잖아요. 네. 그거 만드는 그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 회사가 생산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금 만드는 거는 그 HDPE라는 이제 폴리에틸렌의 하나의 소재인데 네. 그게 현재 원료로 쓰이는데 이 회사가 만드는 거는 울트라웨이트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자로 UWP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지금 앞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어제 좀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게 이제 앞으로 분리막의 핵심 소재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대한유화 이제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좀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2차 전지 갑자기 소재주로 좀 부상을 해버린 거예요. 저건 순식간에. 아무 관계 없는 주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전혀 상관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대한유화 왜 가나 좀 네. 그렇게 느끼셨는데 이런 좀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건 저희 이제 당사 애널리스트 이한나 연구원한테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예. 근데 기존에 있던 거를 이걸 바꿔서 이걸 쓸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니까 또 굉장히 좋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애널리스트마다 지금 여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도 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가장 좋은 건 대한유화 그 IR 담당자분에게 한번 전화해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염차장님이 염차 좀 대신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어제 효소화학도 좀 급등했는데 네. 화학회사들이 요새 좀 움직이는데 뭐 부생수소 아시죠? 이렇게 석유화학 네. 공장에서 수소가 생산되는데 네. 그런 얘기 있었고 또 현대제철도 부생수소 생산하고 연료전지 그 스택 분리막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사실 그 세종공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경쟁사인데 현대제철도 있고 현대로템 기사를 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드디어 수소 사업 진출하나 봐요. 현대가 저렇게 많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미야기니까. 이쪽으로 드랍을 거니까 그러니까 다 계열사 아니에요. 아, 형이 하니까 동생들이 네. 형 나 그건 나 좀 떼어줘 이렇게 네. 되는 거야. 로템이 수소차 뭘 해요?
현대로템이 수소 그 추출기라고 합니다. 추출기? 네, 추출기 생산실 저도 이제 기사만 읽어봤는데 요거를 이제 투자를 한대요. 네. 그래서 기사가 오늘 나왔고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이거 봤거든요. 이거 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검토한다. 아. 근데 왜냐하면 조선회사도 사실 해상풍력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그쪽에 연동이 돼 있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도 이걸 할지 안 할지 저도 모르지만 일단 네. 그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다 지금 그린뉴딜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아 진짜 현대위아도 수소 저장 시스템 네. 코오롱인더는 오늘 신한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신한금 네. 이거는 직접 하고 있는데 네. 연료전지에 그 가습기가 필요하대요. 가습 네. 역할이죠. 그 가습기를 세계 최초로 상용했는데 네. 그 뭐 현대차 그 수소차에 이미 들어가 있고 또 연료 발전용 연료 전지에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요거는 네. 뭐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일본 네. 업체들이 하는 건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네. 것들 그래서 이게 중소형주들도 많이 있지만 대형주 중에서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센스 있으시다. 중소형주 하면 또 확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걸 네? 그러니까 대형준 제가 한번 딱 갖고 와가지고 네, 대형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뭐 그림 뭐 하나 할까요? 다 뛰어드네. 네, 아무튼 요새 시장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또 제가 장 보면서 느낀 게 네. 뭔가 이게 유동성은 너무 많은데 네. 트리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간 건 싫고 네. 안 갔던 종목 중에서 뭔가 좀 연결할 걸 계속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이런 일부 기업들이 좀 급등한 것도 그런 좀 배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증권가에서 좀 보고서 나온 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어제 사실 석유화학이 정말 모처럼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대한유어도 말씀드렸지만 그 윤재성 연구원님이 오늘 좀 보고서 쓴 것도 있는데 하나금토의 윤재성 연구원이죠. 네, 윤재성 연구원님이 쓰셨던 건데 일단 이제 그 석유화학이 정유보다 좋은 이유가 이제 이동을 못 하니까 사람들이 네. 연료유 소비는 감소하고 네. 언택트 수요는 늘어나는데 언택트라는 게 뭐죠? 가전 가구 집에서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석유 화학으로 만들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ABS. 네. 그렇지. ABS라든가 뭐 이런 또 아니면 또 요즘에 금호 석유가 잘 가는 게 라텍스 장갑.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용으로 많이 쓰기도 집에서도 또 많이 또 사용을 하니까. 장갑은 폴리글로브인데 원래. 아, 그러네요. 추억의 폴리글로브. 네. 그런 것들이 모르겠네.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석유화학이 의외로 우리가 안 좋게 봤지만 공급 과잉 때문에 네. 이런 언택트 수요를 의외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가전 제품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원료들이 대부분 생산 비중이 아시아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북미보다는. 그래서 아시아 석유화학 기업들이 훨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난 10년간 제가 좀 이게 눈여겨봤던 게 좀 특이했던 게 지난 10년간 글로벌 석유화학 투자자들은 북미 석유화학 회사들을 많이 선택을 했대요. 네. 투자할 때 그 ECC라 그러잖아요. 에탄을 그렇죠. 원료로 해서 네. 이제 그 에틸렌을 그 생산하는 게 훨씬 원가가 저렴해서 네. 그랬는데 요즘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이거보다 지금 유가가 더 떨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나프타를 원료로 한 NCC가 더 경쟁력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시아 석유화학 기업들을 봐야 될 좀 가장 큰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좀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주가 상승이 그냥 뭐 우리가 그냥 폄하할 수도 있겠죠. 안 갔으니까 뭔가 또 트리거 생겨서 한번 가는 거 아니냐. 허리케인 이슈도 있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윤재성 연구원님은 그게 아니다. 이건 좀 구조적으로 뭔가 바뀌고 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석유화학은 좀 뭔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걸 주목해야 된다. 반면에 정유는 안 좋겠죠. 정유 쪽은 계속 안 좋고 이동 안 하니까. 네, 여전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한번 그 잘 고민해 보셔가지고 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성 의원이 어쨌든 화학 1등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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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저, 집에 있으니까 배달을 많이 시켜드셔서 포장 용기. 맞아요, 맞아요. 네, 석유화학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것도 많이 것도. 드신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석유화학이 정유보다는 더 네, 언택트 시대에 더 좋았다. 그리고 석유화학도 사실 에너지스트 의견이 다 달라요. 제가 읽어보면은 네.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윤재성 연구원님은 이거를 일회성으로 보지 말자. 구조적으로 네. 좀 좋아지는 것 같다. 좀 기노업으로 보자. 그런 쪽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장이 예, 이제 뭐 30초 남았군요. 네. 네. 장을 한번 보죠. 네, 오늘 시장 일단 예상은 좀 좋습니다. 한 10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2395 정도 예상하고 있고 어제 사실 유럽이 많이 올랐잖아요. 유럽 네. 증시가 한 2%, 독일이 2% 올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데 어제 유럽 증시의 특징이 가치주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현 예. 그러니까 자동차나 기계 업종 이런 것들이 관련이네요. 예,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좀 민감주들이 한번 움직이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어제 보니까 네이버가 좀 무너지는 게 약간 이게 섹터 로테이션이 되는 건지 한번 좀 미국 시장도 지금 현재 현물 시장 없는데 선물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예. 어쨌든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반전을 했군요. 했고. 사실 왜냐하면 이게 나스닥 선물 반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그러니까요. 시간에서 다 부러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네. 니콜라 아니면 예. 뭐 테슬라 이런 거 부러져 버렸으니까. 네. 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반전 같습니다. 자, 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네. 장전 예상가는 2,400포인트 일단 넘는 걸로. 나와 있고요. 17포인트 정도 2,402를 네. 지키고 있군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7포인트 오른 886 정도에 일단 시작을 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좋습니다. 일단 1.7% 네. 좀 일단 갭 상승이 나온 상태고 셀트리온은 어제 좀 약간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 삼성 SDI도 약간의 반등. 어제 사실 2차전지나 네이버 같은 이제 그 성장 주도주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오늘은 출발 좋고요. 그다음에 한국금융주주가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도 카카오뱅크. 예. 네, 3% 정도 올랐고 삼성중공업이 좀 의외로 오늘 좀 오르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약간 지금 그 섹터 로테이션 좀 도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경기 민감형 기업으로도 예. 약간 좀 훈풍이 불고 있는 네. 그런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계속 삼성전기도 좋은 뉴스 나오는데 2% 아까 말씀드린 한국조선해양도 한 2% 조선업종도 네. 일단 좀 상승률에 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보면 시총 상위주 중에 좀 오르는 종목들 보면 좀 무거운 기업들이에요. 예. 뭐 삼성생명, 현대제철, 한국조선해양, 삼성전기, KB금융 네. 다 좀 중후장대형 좀 경기 민감주들이 현대차도 나쁘지 않고요. 네, 오르고 있고 빠지는 기업은 일단 오늘은 좀 금호석이 좀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 어제 석유화학 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롯데케미칼 같은 이제 어제 좀 급등했던 기업들이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는군요.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역시 그 5G 장비주 같아요. 네. 그래서 RFHIC나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이런 통신 장비 업체들이 한 3에서 4%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MCNEX 같은 스마트폰 부품 섹터도 오늘 좀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코스닥도 바이오보다는 IT 기업들이 일단은 좀 주도를 하고 있고 빠지는 기업들은 바이오가 많습니다. 뭐 코미팜, 또 셀트리온 제약, 뭐 G3 B&T,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일단 시총 상위 대형 바이오는 좀 빠지면서 성장주보다는 일단 시장 좀 색깔이 계속 지금 약간 민감주 네. 좀 부진했던 뭐 우리 흔히 못난이 업종이라고 하지만 그런 업종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약간 가격 부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오른 것들에 대해서 성장주에 대해서. 네. 그래서 좀 이쪽으로 약간의 훈풍이 불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네. 그리고 하긴 다우 지수하고 S&P가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는 일단 좀 코스피 쪽이 네. 좋은 분위기고 현재 지수 2,405포인트 그대로 찍고 있고요.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일단 운수장비 업종, 아무래도 조선업종, 그리고 예. 전기전자, 기계, 철강 이 섹터들이 다 1% 이상 올랐기 역시 때문에 역시 무거운 주식들이 간다는 얘기네요. 예. 현재는 그리고 섹터로 말씀드리면 역시 오늘도 뭐 풍력이 좋긴 좋습니다. 풍력에너지가 뭐 세진중공업, 유니슨 뭐 우린기계 이런 기업들이 오늘도 일단 출발이 가장 좋은 편이고 갤럭시 부품주, 또 휴대폰 부품, 뭐 조선 이런 것들이 상위 포진해 있고요. 오늘 섹터 쪽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건 K뉴딜 지수의 그 바이오 업종 이쪽이 빠지고 코로나 19 수혜주,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가 좀 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오전장 흐름은 그렇게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니 제가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니 시간 충분하니까 예. 우리는 뭐. 프리예요. 예, 저, 네. 끝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다 익선이에요. 아 그리고 이번에 예. 근데 이번 주에 어쨌든 옵션 만기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선물은 외국인은 일단 아직은 상승 쪽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옵션 포지션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2,410포인트짜리 풋 옵션 6만 개를 매도를 해놨더라고요. 대량으로. 풋 옵션의 매도라는 건 정프로 어떤 건 뭐 몰라요.
몰라. 이제 나 그러니까, 괜히 아는 척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풋옵션 네. 매수는 하락이잖아요. 하락이죠. 근데 매도는 풋옵션 매수는 하락이다. 아니, 아래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네. 밑에. 근데 풋옵션 매도는 반대로 상 그 지지. 아니 그러니까 네. 저항. 상승을 네. 막아버려요. 네. 풋옵션 매도 같은 경우. 상승을 네. 막는다고요? 네.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풋옵션 매도. 네.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네. 여기 매도 친 사람들은 네. 그게 위로 올라가면 손실이 굉장히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네. 풋옵션 매도는 그러니까 풋옵션 매수는 하락인데 풋옵션 매도는 반대로 이렇게 그 위쪽을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상방을 제약하는 네, 제약. 콜옵션 매수는 상승인데 콜옵션 매도는 반대로 또 뭐냐면 지지.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제가 잘못 설명,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게, 아,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아, 뭐예요, 영차장님. 아, 죄송합니다. 인간적인데. 그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 제가 여기다가 네.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콜하고 풋을 바꿔 써가지고. 네. 수세. 아, 정정하겠습니다. 너무, 네. 풋 너무 매수는 하락, 네. 풋 매도는 그 지지. 네. 지지예요. 풋 매수는. 풋 매수는 하락인데. 하락. 네, 풋 매도는 지지입니다. 밑에. 지지.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2320짜리 풋을 매도했다는 건 2,300포인트 선에서 예. 그 장을 굉장히 많이 사놨어요. 바닥이라고 예. 인식한다는 예. 거죠. 거기는 이제 많이 깔아놨어요. 그쪽으로. 저는 그거는 지지. 거의 이익이 나겠죠. 저는 지지입니다. 그리고 콜옵션 매수가 상승이잖아요. 상승인데 콜 매도는 반대로 위를 막아버려요. 저항. 저항. 그래서 콜 매도가 2,410짜리가 6만 개나 있어요. 아 이거 이름 못하게 하면 안 돼요? 예. 콜풋 이런 거? 아 그런 거는 이제. 너무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일단 네. 막아놨는데 그냥 이건 참고만 하세요. 왜냐하면 네.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만기라 기존처럼 옵션만 보면 안 되고 또 선물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외국인 포지션은 확실히 위는 열려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네. 수익이 많이 나는데 네. 옵션 포지션은 일단 2,410은 조금 막아는 놓고 있다. 네. 그런 좀 그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여기 한번 그 누구시죠? 그 글로벌 모니터의 그 김수원 회계사님이신가요? 네. 그분이 아니 어제 제가 아니고. 어젠가 그젠가 이게 네. 제 패친이셔가지고 네.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네. 아 이거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쌍용왕의 쌍용량이 있잖아요. 여기 쌍용량이 전문가잖아요. WS. 아, 쌍용량이 제가 전문가입니다. 거기 우선주가 네.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공개 매수를 해가지고 네. 이제 완전히 상폐시키거든요. 없애버리는 네.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주가가 보니까 3만 얼마더라고요. 네. 근데 이 회사에서 그 지금 11월 11일까지 15,550원에 사줘요. 15,500원에 네. 회사에서 그 우선주 주식을 사줍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주주잖아요. 쌍용의 우선주를 갖고 있으면 그 15,500원에 회사에서 일단 사주게 돼 있어요. 15,000? 네. 비싼 것 같은데. 15,500원에 사주게 되는데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주가가 3만 원대잖아요. 네. 3만 원대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회사에 팔 필요는 없는데 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막 이게 막 뭐 이렇게 뭐 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뭐 10만 원 간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매수하시면 안 되죠. 내가 3만 원에 매수를 하면 만약에 내가 만약에 3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치면 결국 9월 11일 날은 아니까 그러니까 11월 11일 날은 회사에서 15,500원에 마지막으로 사주거든요. 그럼 내가 갖고 있으면 만약에 15,500원이 넘기든지 아니면 못 넘겼어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9월 16일 날 9,297원에 유상 소각돼요. 그러니까 아. 9,297원은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얼마에 거래 지금 3만 원에 오늘 거래 정지됐어요.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거래 정지가 됐어요? 네, 하루. 왜 사지? 아이고 저도 그건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 그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그 회계사님이 네. 회계사 아니고 대표. 아 대표신가요? 네. 아무튼 예 네. 네. 그래서 그분께서 그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진짜 쌍용량에 본주 말고요. 우선주 투자하실 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해서 또 주변 말 듣고 이거 뭐 몇십만 원 간다 이래가지고 또 이거 삼성중공업 우선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마음에 아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15,500원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회사가 거기서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 결국 그 가격이 아마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좀 각별히 요거는 조심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죽어도 못 팔아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감자 당하고 뭐 하는 거지. 아 그래? 그건 그분께서 그냥 선택하신 아, 거니까.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지 뭐. 아. 네. 자 그리고요. 저 일정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정 아, 같은 오늘은 거. 오늘은 이제 네. 국내 쪽은 별로 없고요. 이제 미국 네. 의회 개회되니까 그 이슈 진짜 민주공화당 한번 합의 되는지 오차 보양한 네.
보시고 일본과 EU가 2분기 GDP 성장률 발표하는데 아마 두 자릿수 또 역성장 나올 것 같은 아 3분기 네. 역성장 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그거 좀 체크해 보시고 아 2분기 GDP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하나가 나왔던 게 예, OECD 경기 선행 지수. 그것도 좀 발표하니까 네. 저녁에 좀 발표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 그리고 광고 아. 아, 이번 주 목요일까지 뭐죠? 저희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실전 투자대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데 네.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좀 신청해 주시고 네. 상금 이제 1억 2,966만 원이고 1억 리그가 5천만 원이니까 네. 1등이 좀 많이 신청하셔 가지고 좀 이번에 좀 계좌도 좀 많이 터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계좌 틀 때 혹시 뭐 추천인의 염승환 이렇게 쳐도 됩니까? 저희가 이제 계좌 트면 네. 전화를 해드려요. 그럼 아 염승환 차장 때문에 텄다 뭐 그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아, 계좌 거부할 수가 없네. 전화가 갑니다. 일단 정프로하고 김프로하고 솔선수범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염승환 차장님 때문에 여러분 다 계좌 튼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